늘 예능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또 연기자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능인들은 그냥 보면 가족 같고 늘 익숙한데 다른 장르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오,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렇게 직접 뵙는 게 저한테는 소소한 기쁨입니다. 아,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 재밌게 열심히 해볼게요. 이재훈 씨, 신혜선 씨 연기를 진짜 잘하잖아요. 뭐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아주 연기 잘하는 사람, 뭐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 뭐 뭔가 좀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분 좋고 그냥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있잖아요. 신혜선 씨는 지난번에 미우새 나오셨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도 잘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훈 씨랑 혜선 씨랑 아주 멋진 추억 만들 생각입니다. 2018 SBS 연기대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SBS 드라마 많은 사랑해주신 것처럼 예, 마지막 아무리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 SBS 연기대상